첫 번째로 향한 곳은 경남 함안군 칠원읍입니다. 뭐 하는 거죠? 됐다, 여기로 여기로 다 내려라. 한눈에 봐도 커다랗고 기다란 길이의 줄을 옮기는 사람들. 이 줄은 뭘 하는 데 쓰이는 걸까요? 지금 우리 함안군에 큰 그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함안군 37 지역의 대표 민속 문화 행사인 칠원 고을 줄다리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줄다리기요? 농번 문화 시대에 농민들의 그 풍년 농사 기원과 주민들의 안녕 이런 것을 기원하는 소원의 줄, 신비의 줄로서 지역민의 안녕을 위해서 비는 그런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5년 줄다리기를 복원해서 지금 한 15여 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남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행을 할 계획입니다. 칠원 고을 줄다리기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다들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열심히 하시다. 내 고향 이곳에서 줄다리기 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우리가 백호가 이겨서 올 한 해 애군을 물리치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용단과 경기 소리회, 함안 농요보존회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함안군 칠원읍 사무소 일원은 우리 전통의 멋으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오랜만에 열린 축제에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이죠. 3천여 명의 주민이 윗줄인 청룡줄과 아랫줄인 백호줄로 나뉘어 줄을 당기게 됩니다. 전문적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파이팅!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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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다리기를 하기 전 지름 1m 이상, 길이 130m, 무게 40톤에 달하는 암줄과 수줄을 하나로 만듭니다. 암줄과 숫줄의 교합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영차, 영차, 불형과 흥겨운 풍악에 맞춰 거대한 줄을 청룡줄과 백호줄로 나눠 당깁니다. 어떤 팀이 이길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줄 보이시나요? 상판 2선승제인 줄다리기는 팽팽한 접전 끝에 백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백호팀의 뜨거운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죠. 백호 이겼어. 기분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가 올 한 해 애군도 물리치고 농사의 풍년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인 사람들 뭐라는 걸까요? 이젠 줄을 자르네요. 이 줄 가져가면 집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다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네, 네, 네.